안녕하세요 여러분,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낚시를 오면서 낚싯조끼를 안 가져왔어요. 그런데다가 훅도 없습니다. 그나마 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훅이 두 개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손톱깎기. 아 정말 모처럼 왔는데 아무것도 안 챙겨와서 일단은 그냥 훅 두 개로 오늘은 그냥 버텨보려고 합니다. 가뭄이 아니라 장마가 일찍 끝나고 또 폭염도 찾아와가지고 물이 없어요. 사실 낚시에서 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물고기는 많이 없어도 물이 좀 있으면 살 기분이 나거든요. 아 근데 없어도 너무 없는 지경이 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2번 때 갖고 들어왔고요. 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신중하게 캐스팅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드라이도 없고 매트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올라와주는 녀석들은 또 올라와주네. 아이 참 미안해라. 배가 2번 때라서 이게 버텨줄까? 한 마리 올라왔는데, 아이, 참나. 대를 왠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괜히 또 큰 녀석들 잡히면은, 이거 어떡합니까? 지금 이번 때 갖고 들어왔는데, 아 왠지 불안해요. 로드 보호 차원에서 요즘에 하도 부러진 적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2번대를 갖고 들어왔다가 안 될 것 같아서 4번대로 바꿨어요. 괜히 또 부러지면 아이, 마음 아프니까. 지금 훅이 웨트 두 개밖에 없어서 털려나가지 않게끔 아주 조심히 다뤄줘야 됩니다. 지난 봄에 오고 처음 왔어요. 혹시나 물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역시나 물이 없습니다. 숲도 많이 우거지고
한 마리 올라오고 나서 놀랐는지 뭐 입질이 없네요. 입질이 없음. 패스. 훅 아꼈어야 되니까. 아니 왜 낚싯조끼를 안 갖고 온 거지?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낚싯조끼를 안 갖고 오면 진짜 당황스럽죠. 지난번에는 계류화를 안 갖고 와가지고. 고기가 얼마나 있을까 좀 살펴보고. 눈에 보이는 애들은 없네요. 한 마리 내려간다. 매우 가물었기 때문에 낚시단 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. 물도 없고. 이리저리 걷는데 날씨도 덥고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. 물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얘네들도 동물을 보면 사적을 못 써요. 정말 할 맛 안 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. 휴가철 플라이 낚시는 가족들하고 그냥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. 이렇게 올라와 주겠죠? 빠졌네요. 좋은 게 아닌가 생각. 이렇게 올라와 주겠죠? 빠졌네요. 다행히 훅은 살아있어요. 어우, 재밌는 녀석이었는데. 이게 위에 나무도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. 색깔이 지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인가? 여름이면 좀 진해지나 색깔이. 한 놈이 내려와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러 가는 것 같아요. 녀석들이 바닥에 다 붙어 있어요. 이런 녀석들을 잡는 것보단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죠. 자, 이렇게 모두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. 물이 너무 얕다 보니까 덥고